자, 보자 얘들아. 32페이지 얘들아. Human beings are driven by nature desire to form and mainta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인간은 are driven 어떻게 된다? 익사한다. 어? 익사한다. 익사한다? 익사해요. 운전한다잖아 이제 지금. 그렇지, 운전되어진다. 즉 살아가게 된다. 익사해요. 운전되어진다. 운전은 살아가게 된다. 무엇에 의해서? 아, 익사는 드론. 비슷하네. 비슷하긴. 어디가 비슷하니? 이밖에 있어. 인간은 살아가게 되죠.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나요? Natural desire. Natural desire 뭐지? 자연스러운 desire. Desire. 요구. 그렇죠. 욕구나 욕망. 그래서 이거 타고난 욕망. 그래서 본능이라고 합니다. 뭐다? 본능. 본능이 뭐야, 얘들아? 영어로 한 단어로? Desire. 본능이라는 단어 있었잖아, 얘들아. 타고난 욕망. 본능. Instant. Instinct. Natural desire를 한 단어로 고치면 instinct라는 말로 바꿔칠 수 있게 됩니다. 본능, instinct. 인간은 이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본능이냐 얘들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To form and maintain. Form. 농장. 명사로 쓰면 형태. 근데 지금은 투부정사니까 동사란 뜻이겠지 얘들아? 네. 그러면 동사는 무슨 뜻일까? 무엇 무엇을 이루다 또는 형성하다. 그러면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maintain 뭐 하고 싶어하는 거지? 주된 maintain 유지요. 유지하고 싶어하는 타고난 모습. 무엇을? 인간 서로 상호간의 relationships 관계 상호작용을. 인간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에 의해서 인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가 동사, 여기가 ADM 자리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어떤 본능인지 to form and부터 마지막 relationships까지가 설명해주고 있죠. 앞에 있는 본능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분석한다? ADM 자리가 되겠네. 인간이란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됐어? From this perspective. Perspective 무슨 뜻? 관점. 비슷한 말 이유. 관점이나 견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관점으로부터 ADM. 그렇지, ADM이 되겠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퍼스펙티브 관점이나 견해 사람들은 seek 추구하는 거죠. 지향하는 거죠. 무엇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됐어? 원래 사람들은 알 때부터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지향하게 되는 거죠. 됐어? 뭐 하기 위해서? To feel a fundamental need. Feel 무슨 뜻? 채우다.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Fundamental. Fundamental. 그렇죠. Fundamental. 무엇더라? Fundamental, essential, 또는 basic, 기초, 근본적인, 기본적인, 필수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수적인 need 뭐라고 얘들아 이게? 필요. 필요. 또는 욕구. 그러면 비슷한 말이 한번 나와있을지 궁금 안 해. 네. 뭐가 있을지? Natural desire. 그렇죠. Desire와 같은 말이 되겠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했어? AM이 아니거든요. 아니네요. 아, 얘는 투필은 왜 이런 관계를 지향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자리가 되겠지. 동사 꾸미는 건 뭐가 하는 일이야? 동사 수식. 부사. 부사 여기는 ADM 자리가 되겠습니다. 맞네요, 부사. 투필부터 니드까지. 됐어? 네. 됐다. 넘어가기 전에 펀더멘털 니드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고 그랬잖아. 이걸 앞서 문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란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타고난 욕망, 본능을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Natural desire, fundamental need는 서로 같은 말, 영어는 똑같은 단어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단어만 갖고 노는 거야, 얘들아. 됐어? 이렇게 어렵게 단어는. 그리고 이러한 욕망이 어떤 욕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언더라이스 뭐한다? 언더라이스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무엇을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많은 emotions 감정과 actions 행동과 그리고 마지막 뭐? 결정들. 인간이 느끼는 많은 감정이나 인간이 하는 많은 행동들이나 인간이 하는 많은 결정들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 Throughout life. 목구멍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네네. 목구멍은 이거예요. 네? 목구멍. 아, 들어와서 뭐뭐를 통틀어서 뭐뭐 네네라는 표현이었죠? 됐어? 그래서 probably 어쩌면 아마도 the need to belong 무슨 뜻? 여성 상서예요? 속하다 소속하다 이러한 욕망이랑 욕구인데 어떤 욕망과 욕구이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나 욕구는 무엇입니다 무엇인가요? is a product 제품이나 생산물이죠? 무엇의 제품이나 생산물일까? 오브 아래가 설명해주고 있네 이렇게 제품과 생산물을 설명해주고 있는 자리니까 명사를 꾸미고 있는 자리가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AM 처리하도록 합시다. 어떤 제품과 생산물이니? Human beings evolutionary 최초기 누구의? 사람들의, 인간들의 evolutionary 진화의 history 역사 인간의 진화의 역사의 생산물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니? As a social species. Social. 사회적인 species. 종. 생물의 종. 인간이랑 혼자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거지. 그러한 것을 사회적인 종이라고 부르는데 혼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적 종으로서 인간들이 쭉 진화 발전하면서 거쳐왔던 역사의 결과 생산물이 바로 뭐다? 이런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인간은 지금 쭉 살아오는 내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지. 됐어? 얘들아? 어느 순간 또 소개를 해줬네요. 전부 다 ADM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나가겠어. 됐어? 넘어갈까? 네. 네. 엄청 길지만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지.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16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뭐야? 팀명 들어가다가 몇 놈 같이 사는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혼자 살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교류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본적인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워서 좀 더 빠르겠네. 빠르다고? 천천히 해네. 그럼? 아니 이게 내용이 네? 막 상호작용 막 본래는 되게 어려워. 한글인데 너무 어려워? 영어가 어려워. 영어. 영어 길면은 뭐야? 추울수록 잠이 빨리 와요. 나한테 하지 마. 지가 못다 봤어. 왜 많이 올라왔잖아. 이건 혼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람을 존재인 거니까 당연히 human beings, 인간들은 오랜 시간 동안 have, depending, on 해왔겠죠. 왜 왔다? 의존. 네, 의존에 맞습니다. 과거부터 지금도 여전히 의존하며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ave PP 무슨 시제? have PP 네. 현재 완료 시제 쓰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인간들은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왔을까? The cooperation of others for the supply of food. cooperation 네. 협력. 누구와의 협력? 다른 사람과의 협력. 무엇을 목적으로? Supply of food. 식량의 공급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그것에 의존해 살아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Protection from predators. Protection. 보호. 무엇으로부터의 보호? Predator. 포식자. 그렇지. 포식자나 천적들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역시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그것에 의존하면서 살아왔겠지. 그렇지? 그리고 또 있어. The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Acquisition.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네요. 획득. 또는 습득. 배워서 익혀서 잘 고생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무엇은? Essential knowledge. Essential. 기초적인. 필수적인, 본질적인 무엇을? 지식.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또는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시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 관계에 의존하면서 살아왔겠죠. 그렇죠. 여기 depend까지가 동사였었지 얘들아. 나머지 더부터 마지막 knowledge까지는 다 무엇에 의존해 왔었는지 그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과 자리가 뽕땅땅 목적어들이 얘들아? 있어?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문장이네. 네? 마지막 두 문장이 남아있네요. Without the formation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bonds 지금 묶어주세요. Without 무슨 뜻? 뭐뭐와 뭐뭐가? 없이. 없이. 뭐가 없이? The formation. 정보. Formation 아까 봤던 폼 보이니? 폼? 이게 아까 무슨 뜻이었어? 뭔 뭐지? 만들다, 형성하다, 동사였었지. 그거의 명사야. Formation. 그럼 무슨 뜻이겠어? 형성. 네, 다 좋네. 그리고 아까 동사 maintain 봤었지. 네. 그게 명사 모양이야. Maintenance. 유지. 무엇을? Of social bond. 사회적인 본드. 유대. 인간들 서로 상호간에 사회적 유대를 일단 먼저 형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해 주면 되겠니? 유지했었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없었으면 그러니까 ADM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ADM 자리에 전명구니까요. 인간들 서로 상호간의 유대가 형성되고 유지되지 없는 상태라면 없었더라면 아마도 초창기 인류는 아마도 모든
not have been able. 어머, 할 수 없었을 텐데. Would not have been able. 어머, 할 수 없었을 텐데. 뭐 할 수 없었을 텐데? To cook with. 대처할 수 없었을 텐데. 또는 adapt to. 적응할 수 없었을 텐데. 무엇에? Their physical environment. 피지컬이죠? 피지컬. 피지컬 좋지. 1번 신체적인. 2번 물리적인. 1번 어떻게 어울릴까? 1번 2번 그 뒤쳐에 있는 물리적 환경. 쉽게 말해서 우리 초기 인류 애들아 지금처럼 발전한 상황을 살고 있었어? 아니었잖아. 뭐 야생이었잖아. 그런 힘든 물리적 환경에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했었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들아? 초창기 인간들도 그들 서로 상호 유대 관계를 형성해서 유지함으로써 그런 힘든 야생의 환경을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잖아. 그치? 어때? 과거 사실에 대해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지. 이런 게 뭐였지? 실제 사실과 반대 내용을 꾸며서 말을 하는 거. 가정법. 왜? 특히 과거에 대한 반대 상황 꾸며서 이야기하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 듣고만 넘어가 얘들아. 과거에 대한 반대 상황을 반대로 꾸며서 말을 하는 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땠다고 얘들아? 초창기 인간도 서로 협력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힘든 야생의 물리적 환경을 쉽게 대처하고 그리고 적응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 아무리 힘든 물리적 환경이 있더라도 인간들은 뭐하면? 협력하면. 유대관계에 맞아서 협력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대처하고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지. 그치? Does 무슨 말? 넌천도 Does 아,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비슷한 말이 뭐가 있더라? So 그렇지. So 하나만 더 따라서 그래서 They are 한다는 어 그래 뭐 They are 맞아 어. 말하려 Therefore 따라서 그래서 또 있지 않아요? 어 또 있지. 하나만 쓸까? 아니요 아니요 좀 조용히 해 아니 그냥 헬스까지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seeking closeness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seeking 뭐 하는 거? 어 찾고 구하는 거. 무엇을? closeness. closeness. close. 가까운 가까운인데 ness 붙어 있네. 그러면 단어가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 happy happiness. 근데? happy. 가깝지 않은. 아 명사잖아. 가까워. happy 행복한. happiness는 아는 거 행복. 클로즈는 가까운, 클로즈니스는 가까운. 명사가 되는 뜻이겠지? 와, 진짜. 가까움을 구하는 거. 그리고 또 뭘 구하는 건? meaningful relationships. 네, 의미 있는 관계를 구하고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은 thinking부터 relationships까지의 전체 문장이 뭐다? 목적어. 아니고? ADM. 주어. 친밀함과 가까움과 그리고 서로 의미 있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지향하는 것이 보다 오랜 시간 동안 have been 뭐 모여 왔는데 모여 왔어 얘들아? fighter 비트할게 fighter 비트하나 필수적 필수적 지금 비슷한 말 essential essential 게 많이 나와요. 어 본질적인 기다릴게요. 또 뭐가 있지? 근본적인 펀더멘터 같은 말도 되죠? 쉽게 말해서 뭐라는 뜻이겠니? 얘들아 중요한 거란 소리가 되겠지? important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important 한 번도 안 썼잖아요. 쉬우니까요. 쉬우니까 네. 이탈리아도 이런 인간들 사이에 가까운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중요한 것이어 맞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For human survival. 인간의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어 맞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인간이 생존을 잘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주제 문제는 뭐겠니 얘들아? 맨 첫 번. 맨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또 맨 마지막 문장. 왜? 따라서 그래서 문장. 결론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 그래서 주제 문장인 뜻이 되겠죠. 가인아 기절했어? 기절한 거야? 그러면 전체 글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essential 아니구나. Emotion is an essential factor in evolution. Evolution이 뭐 하는 거라고?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factor, 요소나 요인으로서 감정.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니 얘들아? 아니요. 아니죠. 상관없는 내용이잖아? 그럼 상관없는 걸 답으로 고르면 돼, 안 돼? 되지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difficulties in cooperating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뭐 하는 데 있어서 cooperating,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아니죠. 안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음에 3번, ways to keep close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다음에 4번, need to build social bonds for human survival. 이게 안 될까 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소셜 본즈가 뭐라고 얘들아? 사회. 사회적 뼈. 유대 관계. 사회적 유대를 빌딩 형성하고 만들어야 할 뭐? 리드. 필요성. 몇 번? 4번. 5번은 무슨 말이지 얘들아? Impact of human evolution on the environment. 인간 진화. 그렇지. 인간의 진화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이런 건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어? 오케이. 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하나 더 한번 쉴게요. 네? 왜 그러세요? 얘들아 안 믿기겠지만 벌써 한 개밖에 안 했단다. 네? 네 개 안 했어. 아직 네, 하나밖에 안 했단다. 했어. 어? 반대로요. 이제 하나 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하나 한 같은데. 얘들아 너희 AD세컨드 알고 있니? 네?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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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자라고 해. 엄마한테. 그렇지. 네. 그거 맞지, 이렇게? 거북이요. 자라랑 거북이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비슷하잖아, 거북이랑. 그게 맞기는 브랜드. 남자 옷은 뭐가 있지? 자라, 거북이. 무신사. 무신사는 오프랜드가 아니잖아. 남자 옷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아. 그러니까, 요즘. 와이셔츠라고 하면 되잖아. 그 많이 입어. 스파우? 스파우? 여기다 뭐지 얘들아? 자라, H&M, 스파우, 에이세컨즈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패션? 가을 패션. 패스트 패션. 좋은데요? 패스트? 패스트. 바로 그거. 바로 모른다 되게. 패스트? 그럼 어떤 특징이 뭐야 얘들아? 그중에 없으면서 한 거 몰라. 아 정말? 그럼 어떤 특징이 뭐야? 동물과의 관련. 비싼가요? 자라 그렇지. 별로 일단 가격이 싸. 네. 이거 엄청 유행이 빨라. 그래요? 한 치즈 입고 끝나는 업들이야. 오래 입지 않는 게 특징이죠. 빨리빨리 소비되고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값은 저렴한 그러한 종류의 패션을 말하고 그랬다.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라라든지 자라라든지 망고라든지 H&M이라든지 스파우라든지 뭐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패스패션 브랜드들이야. 몰라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너무 얘기 들려서 이게 어떡하지? 자라 알았어. 자라 알았어. 자라가 그 토끼한테 감패스러워. 아 걔가 자라야? 거북이가 아니라? 자라 아니야. 와 진짜. 와 진짜 너 그 안 봤네. 그 문진이네 그거 하고 쉴게. 아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하고 쉴게요. 바로 할래요. 되게
아니면 그 문방구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16번 문제 알고 싶다는 소리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를 빨리 소리를 베푸듯이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미지도 젤리 사면 대단한 거. 보자 얘들아, 패스트 패션! 네, 여튼 달달 후리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끝나고 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리포트 무슨 뜻이야? 싸다는 소리가 있죠. 옷값이 싸서 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겠지만 but
They come with a serious voice. 걔는 뭐야, 얘들아? 심각한 그들. 아, 그들. 그들이 누군데? 심각한 나라. 자, 아, 테스트. 걔는 누구야? 안문장에서 찾아주세요. 안문장에서. 아이템. 그렇지. 특히 어떤 아이템? 패션. 패션 아이템. 아이템은 come with 함께 옵니다. 뭐와 함께 오나요? 심각한 문제와 함께 옵니다. 옷값 자체는 싸서 너에게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지만 그거 말고 다른 심각한 비용과 대가를 가지고 옵니다. 즉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 문제가 뭔데? 바로 뒤에서 세미콜론 다음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어떤 문제인가요? Tens of millions of people. 10 곱하기 100만 하면 얼마? 1000만인데 정확히 몇 천만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으니까 수천만의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어?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이야. 개발이 끝났어.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죠. 그런 나라 어떤 나라 부르지? 개발 보상 국가들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 얘들아? Some just children. 누구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을 포함한 개발 보상 국가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묶어주세요.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 설명하는 거니까 AM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 얘들아? Work long hours. Work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In dangerous conditions.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거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이 뭔데? 그것들. 패스트 패션 아이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근데 어디에서 특히? In the kind of factories. 공장. 이러한 종류의 공장에서. 근데 어떤 공장인지 옥텐부터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어. 자주 종종 labeled 낙인이 찍혀있는. 어떻게 낙인시켜있는? 스웨트샵. 스웨트샵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노동을 착취하는 현장이라고 자주 낙인이 찍혀져 있는 그러한 종류의 공장에서. 쉽게 말해서 뭐한다?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렇죠. 언니 얘들아? 네. 첫 번째 아픈 점이 되겠네. 첫 번째 비용과 대가가 되겠지? 그렇지. 사람들이 패스트 패션을 누리기 위해서 치료한 첫 번째 대가가 바로 이런 개발 도상 국가에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른바 노동력 착취 현장이라는 그런 공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소개되고 있는 거지. 했어? 넘어갈게요. 이거밖에 안 되네, 이제. 기운을 내. 한 두 문장 되나봐요? 두 문장이요. 두 문장인가? 네 문장이요. 아, 네 문장이야? 세 문장이요. 세 문장이야? 아, 그럼 길지 않다는 뜻이네, 한 문장이. 아니. 나 배우자인데 그거 가먼트가 뭐야? 의류 이름? 어? 그렇죠. 의류 또는 옷이라는 단어가 되겠네요. 대부분의 의류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are paid, 돈을 지불하는 거야? 적고 있는 거야? 지불 받아요. 돈을 받아요. Barely enough. Barely 무슨 뜻? 간신히 또는 거의 못마지 않게, 거의 뭐하지 않게? Barely enough. 거의 충분하지 않게. 뭐할 만큼 충분하지 않게? To survive. 살아가는, 즉 생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게 돈을 지불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잖아, 그치?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동사 나머지는 모두 다 ABM 처리해주면 되겠지?
우아하게 충분하지 못한 데도 설명해 주는 것도 역시 True Survive도 ADM 자리가 되겠습니다. 베어리가 무슨 뜻이었다고 하더라? 아이고 미안해 베어리. 간신히 또는 거의 뭐하지 않게. 그럼 이게 뭐가 떠오르냐? 비슷한 말이 거의 뭐하지 않는. 거의 뭐하지 않는. 뭐였지? 헤헐드리 하드리 거의 뭐하지 않는. 하나만 없을까? 아니요. 쓸게요. 레어리 거의 엄마하지 않는. 써야 되죠. 네, 생존하기에 거의 충분하지 않은 돈을 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하는데 돈을 한 달에 5,000원밖에 못 벌어. 이러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없어? 못 살아가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엄청 일을 많이 하는데 일한 만큼 대가를 충분히 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소개해주고 있죠. 됐어? 다음 문장. Fast fashion also hurts the environment. Fast fashion은 이렇게 사람에게만 나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쁘다. Fast fashion 또한 역시 hurt 다치게 합니다. 누구를 환경을 다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환경을 다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 Garments are manufactured using toxic chemicals. 오, 내가 알나. Garments, 옷들은 are manufactured, are made 무슨 말? Manufactured는 made랑 비슷한 말이었다. 네. 어떻게 된다?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Using, 이용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Toxic chemicals, toxic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독성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옷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then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Transported around the globe. 어디로? 세계로. 전 세계로 어떻게 되는 얘들아 옷들이? Transported. 빠가요? 수송. 수송 또는 운송되어 지겠죠. 운송될 때 어떻게 운송되더라? 배나 비행기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럼 배나 비행기는 그냥 다니니? 돈 내고 다니죠. 무엇을 이용해서? 돈 아니에요. 신용카드? 연료. 연료. 어떤 연료? 석유. 석유나 석탄. 이런 거 어때야 돼? 이용하면 환경오염이 생기는 거지. 그치? 만들 때도 이미 유해물질 이용해서 만드니까 1차 환경 문제. 운송도 역시 화석 연료 태우면서 운송되어지는 거니까 2차 환경 문제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치? 다음. 아이고 힘들어. 이게 두 번째 동사 같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운송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패스트 패션 산업 자체를 세상에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가장 규모가 큰 뭐? 폴루터. 오염? 자 오염을 유발하는 존재로 뭐하고 있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야? 드라시가? 오일산업. 그렇죠. 오일산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오염물질 유발 산업체로 패스트 패션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는 ADM 처리할게요. 메이킹부터 인더스트리까지가 모두 다 ADM 분사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네. 우리 산업이 유해물질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전 세계로 운송되어지는데 그것 자체가 패스트 패션이라는 산업은 오일 산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오염물질 유발 산업체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되겠지. 됐어? 네, 궁금한 게 안 생겼어요. 갑자기? 네. 이거 하고 물어보도록 하세요. 네. And millions of tons of discarded clothing. 100만 톤의 옷이. 수 100만 톤의 discarded. 어떻게 돼? 알려줘.
버려진 그러한 옷이. 패스피션은 오래 있는다, 오래 있지 않는다? 오래 있지 않는다. 그리고 버려진 게 많겠지. 그런 수백만 톤에 달하는 버려진 옷이 팔서 빌드업 쌓여요. 어디에 쌓이고 있나요? In landfills. 쓰레기 매립지에 해마다 매년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총 세 가지 환경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거지. 만들 때 한 번, 운송되어질 때 한 번, 그리고 안 입고 버려지는 옷은 자체로 쓰레기가 되면서 쌓이고 있는 거죠. 됐어? 우리가 살 때 옷만 저렴한 거지 그거 말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부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설명되고 있죠. 한마디로 패스트패션 어떻다? 나쁘다. 인간에게도 좋지 않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문장은 패스트패션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좋은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어디가 주제 문장이었을까? 어디? 뭔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다가 하지만 그렇지 않아 뭔가 치료할 대가가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이 있었지. 그게 어떤 문장이었을더라? 마지막. 마지막? 네, 두 번째. 빨리 불러봐. 어떤 문장부터야?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어디? 어디? 두 번째 문장이요. 맞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그런 문장. 네, 끝까지. 우와. 에? 여기서부터. 우와, 맞았어, 근데.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얘들아? 겉부터가 중요한 얘기지 얘들아? 됐어요. 하지만 이런 패스패션 물건들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끝까지 여기까지만 해볼게 얘들아. 나머지는 예시니까요. 이 문장 네. 여기서부터 여기 프라이스까지 주제 문장이다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예, 미쳤는 이해가 됐어? 끝까지 해놨어요. 그 본문 끝까지 해놨어. 설마 안 되는데. 아 머리 아파. 그럼 답을 골라주세요. 1번이요. 저는 1번. 네. 패스패션 산업 위에 소개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